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마트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동시호가 상황까지 계속 시장 흐름 보시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마트는 안 오르고 신세계 INC만 올라요. 맞죠? 플랫폼을 깔기 위해서 온라인 기반 잡으려면 신세계 INC가 좀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온라인 쪽, 이마트 쪽 아무래도 업력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을 볼 때는 상승폭도 크지 않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불안 요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릴만한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악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 쪽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썩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다만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5,800계약까지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어쨌든 방향성이 같은 방향이 아니면, 오를 때는 같은 방향이 너무 좋은데 하락할 때 같은 방향이 아니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영향은 중립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최재원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온통 해외 쪽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일 홍콩이죠? 홍콩과 관련된 얘기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차익매물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홍콩과 중국과 미국 간, 홍콩을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세요? 시장의 분위기를요? 네, 아무래도 뭐 그곳을 제외하고 나면은 아직 뭐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좀 단정 지어줄 만한 이슈들이 좀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그 계속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들이 계속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뚜렷한 모멘텀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미중 간의 좀 마찰이 재차 이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여기고, 아무래도 오늘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역시 내일 예정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홍콩 관련한 이제 기자 회견을 앞두고 조금 이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건가요? 이제 뭐 처음에도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시장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고 국내 증시의 부담 요소가 되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니까 시장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아무래도 계속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며칠 전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그 완벽한 좀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상황 해석들이 이제 향후 이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소식들이 이어진다면 그런 점들이 이제 현재까지 좀 홍콩이 누리고 있었던 뭐 관세 또는 무역에 관련한 좀 혜택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 작년에 좀 많이 부과했던 중국에 대한 그 추가적인 관세들이 그 홍콩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고 홍콩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역할? 네, 허브 역할이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4위 수출국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좀 타격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니 미중 갈등 홍콩 문제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중국 쪽으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홍콩 경유에서 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보면. 맞습니다. 그 홍콩향 수출들 중에서 또 이제 과반수 이상이 한 80-90%가 재차 이제 중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수출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뭐 무역협회가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가 홍콩 향으로 수출하는 물량들 중에 반도체가 좀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좀 반도체라는 상품의 좀 특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중소형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특별지위 박탈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진 바도 없고 시장 일부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이제 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좀 또 다른 그런 그 불안 요인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직접적으로 높은 가능성은 우려되지는 않고 같이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결론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흐름에서 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을 미리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중국의 움직임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자꾸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죠. 네. 뭐 그렇게 해봐. 한번 그럼 내가 수출하면 난 수출로 좀 먹고 거기서 돈 좀 남겨 먹을래 이런 뜻이라는 게 좀 계속 지금 7위안대 이상으로 계속 고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향한 낯선, 그러니까 날선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환율 고시가 좀 그렇게 나왔죠. 네, 예. 오늘도 그 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이 이제 전일보다 좀 더 오른 이제 달러당 7.13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점들은 작년에 그 미국이 배제를 했던 환율 조작국 지정과 연계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최근 이제 그 홍콩 그 법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미중 간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좀 서로 이렇게 뭐 협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조금 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렘데시비르의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사실 BBC를 통해서 영국 쪽에서는 이제 사용을 긴급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질본 쪽에서도 그거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의 얘기가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줬었나요? 네, 오늘 그 증시가 좀 이제 장 중반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 후반에 그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렘데시비르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식약처에 대해서 특례 수입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장 후반에 이제 증시를 좀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헬스케어 쪽으로 올린 것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 괜찮은 소식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쪽에서 그리고 S&P 선물 쪽에서 움직이면 소폭의 마이너스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의 현재 하락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낙폭은 줄여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움직임은 7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입니다. 0.6% 상승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710선 이상에서의 흐름들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언택트주들 네이버 6% 정도 하락 뭐 카카오도 0.9% 하락 이쪽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동시효과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